안녕하십니까, 문희삼촌입니다. 오늘은 평소 제 영상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마산문인님과 그리고 유튜브 고봉님과 함께 갯바위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같이 즐겁게 낚시도 하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 포인트는 바람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조금 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있는 포인트 위치가 조금 높아서 일단 앉아서 계속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조금 전에 먼저 찍었었는데 또 소리가 안 나와서 볼락을 한 두 마리 잡았는데, 그 부분은 오늘 사용할 장비는 7.9피트 튜브라 타입의 UL 로드입니다. 그리고 닐은 2000번 셀러스프리고 하이기어, 원줄은 0.35 합사 라인입니다. 그리고 목줄은 카본 1호 50cm 직결하고, 지그헤드는 바람이 조금 있어서 2g 지그헤드에 청개비로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안전하게 앉았어. 고맙습니다. 요거는 킵 사이즈는 될 것 같네. 오늘 공식 첫 고기입니다. 사이즈는 좀 괜찮습니다. 한 17 정도 넣겠습니다. 오늘은 기포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찐15 이상은 다 일단 킵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어따, 요거는 조금 힌트네. 우와, 씨,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 공식 두 번째 볼락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두 마리 잡았는데 고기는 왔네, 말이고. 2g짜리 지게들을 사용하니까 너무 빨리 떠내려가서 위에 2B 봉돌을 하나 물렸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그 분낙 채비입니다. 스플릿샷 채비처럼 쇼크리드 중간에 좁쌀 봉돌을 하나 물리고 해보겠습니다. 지게드가 어느 정도 폴링 될 때까지만 이 낚싯대를 낮추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리에 의해서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낚싯대를 살짝 들어도 텐션이 유지가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바람이 불 때는 무조건 최대한 낮춰서 지게드를 진강시킨 다음에 거의 원하는 수심점까지 들어갔을 쯤 낚싯대를 들어서 액션을 주시면 됩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2.5g 지게드에 폴링이 잘 나오는 우범입니다. 케이무라 타입이고 안에 보라색깔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트. 화면은 안 나오고, 이야, 이 안 보이는 데서 잡으니까 카메라 캐지가 있다. 17짜리 볼라 화면에서 사라져 가지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제 카메라는 사이즈급 고기만 잡으면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꺼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테스트 해보고 카메라를 옮겨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마이크가 작동하면 소리는 들릴 건데 지금 바닥창에 고기가 붙어 있습니다. 바닥 꺼내서 지난번 영상처럼 쉐이킹 동작 주고 또 기다렸다가 또 쉐이킹 동작 주고 또 기다렸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미약하게 툭툭 건드리는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몇 번만 더 저 뒤쪽으로 와서 해보고 괜찮으면
이제 장비를 옮겨서 거기서부터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뒤쪽 편에는 바람이 죽을 끝이 안 해서 일단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살짝 이동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아이고야 말하는 도중에 입질에 들어왔는데 느낌은 괜찮네. 머리 좋아 보겠다. 와 올라이 꼭 노래미 그렇지 주마다. 영상에는 없는데 컬러는 많이 차가 있고. 입질했다. 히트. 오, 또 사이즈가 안타. 오. 얼굴로 가고 있다. 와, 큰일 났다. 못 올리겠는데. 와, 씨. 빨리 걸리겠다. 우와. 20 딱, 5 되겠다, 야. 아, 집에 갈까? 자, 지금 이제 거의 간조가 다 돼가는데, 장타 쳐가지고, 바닥에서 호핑에 있는 사살 주니까, 툭 하는 입질이 와서, 지게들을 살 줬다가, 챔질 하니까 한 마리 놉니다. 이거는, 그래도 25가 안 되나? 23짜리 볼락입니다. 웜 이것도 사실 여기 한 주워서 사용하는 건데 초저녁부터 해서 요걸 해보니까 반응이 꽤 괜찮아서 아직 웜입니다. 아직 웜 길이는 2.2인치. 다음에 또 요걸 하나 사서 테스트를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캐스팅볼은 1000원짜리에 볼펜 심을 박아서 이렇게 빨대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큰 게 하나 더 놓을 줄 나은지. 야, 그 밑에서 받아줄 사람이 있으니 안정감이 있는데 놓치지 않을 것 같은. 이번에는 바닥권에서 한 10cm만 점핑 시키는 숏 호핑 액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로드 조명을 켜놓은 상태인데 포인트 자체가 평탄하지가 않아서 히트. 어? 뭐지? 어? 아이가 놓쳤나? 빠지는가 봐. 아, 넘치는지 빨랐는가 보다. 지금은 철저하게 바닥만 밟고 있습니다. 아싸이. 오이씨. 이런. 우와, 씨. 너무하네. 자. 볼락입니다. 보일랑은 모르겠지만은. 트위칭 액션을 주니까. 아픈 메리치 이것도 반응은 괜찮네. 이 바람만 안 불면 좀 데리겠네. 바람이 또 앞쪽에서 오네. 그러니까. 왔어. 아따. 힘드네. 오, 이거 힘 쓴다. 야, 떨쳐 떼야 되겠다. 어디라. 사이즈는 20. 자, 20짜리 볼라. 우와.
있어. 제프도 말. 아, 또 왔는데 사이즈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은 게 하나도 없어. 18. 18. 오늘 낚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이상한 거 오지도 않고 이틀도 안 오는 상황이 났어.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뒤에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어떻게 다들 재밌게 놀러 오셨습니까? 아유, 덕분에 막 요 정도면 이제는 뭐 야영 한 두 번 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날 먹고 날 놀고. 아유, 그럼요. 날 놀고. 예, 날 싸지는 못했는데. 그 다음에 또 좋은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좋다.